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의 연구교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마트료시카라는 너무나 잘 알려진 러시아 인형이죠. 그 인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가장 선호하는 기념품 중에 하나가 바로 마트료시카일 텐데요. 마트료시카는 외국인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기 있는 인형이자 예술가들에게는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대표적인 러시아의 상징입니다. 러시아의 전통 공예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 역사는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러시아 인형이 러시아 고유의 것이 아니라 타문화와의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료시카는 오늘날 러시아의 문화 브랜드로 성장을 해서 디자인과 회화, 광고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트로시카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생성과 배경,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예술에 영향을 미치면서 확대 생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로서의 러시아 마트로시카가 갖는 저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트로시카는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민속 의상을 입은 젊은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각 인형 안에는 똑같은 형상의 작은 인형이 들어가 있지요. 보통 5개에서 30개까지 이르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의 장난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마트료시카가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색깔과 크기, 부피와 같은 개념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마트료시카를 하나씩 접다 보면 손과 눈이 협동 능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숫자를 모으고 세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마트료시카는 1890년 모스크바 근교의 예술인 마을 아브람체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19세기 말 철도와 철강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던 사바 마몬토프의 영지였습니다. 예술에 대한 식견이 상당히 높았던 마몬토프는 아브람체보를 개방해서 당대의 유명한 문인과 화가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술과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요.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술 형식을 탐구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러시아 화가들이 바로 이곳을 거쳐갔는데요. 바스네초프, 브루벨, 폴레노프, 수리코프, 세로프, 레비탄, 코로빈, 레핀 등이 바로 이곳을 대표하는 화가들입니다. 아브람체보에서 마트료시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나무 선반공이었던 바실리 즈비오즈도츠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당시에 14살밖에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마트료시카의 모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1898년, 즈비도츠키는 모스크바 시내의 한 공방에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 공방은 사바 마몬토프의 형수였던 마리아 마몬토바가 아동교육이란 이름으로 낸 장난감 상점의 부속시설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방에서 러시아 최초의 마트료시카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상 사라판을 입고 한 손에 수탉을 안고 있는 인형에게 마트로시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마트로시카는 마트료나 또는 마트로샤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애칭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서로 친근하게 부를 때 이러한 애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름에서 마트로시카라는 애칭이 만들어진 것이죠. 마트료나라는 이름은 루시, 과거 러시아에서부터 혁명 이전까지 러시아 농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트료나는 라틴어 마터에서 기원한 이름으로 로마 시대에는 결혼한 여인을 일컫는 존경하는 부인, 여주인, 어머니를 의미했습니다. 이 이름은 건강하고 풍채 좋은 모습을 지닌 대가족의 어머니를 연상시켰습니다. 여러 개의 인형을 품고 있는 마트료시카는 인류 문화의 오랜 상징인 모성, 다산, 대가족,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지비오즈도츠킨이 깎아 만든 나무 인형에 그림을 그려넣은 화가는 세르게이 말루틴이었습니다. 푸시킨의 동화 '술탄 황제의 이야기', '루슬란과 류드밀라', '죽은 왕자 7명의 용사들', '황금 수탉'이라는 작품에 수록되어 있는 사파가 바로 이 말루틴의 것입니다. 말루틴의 사파와 그래픽은 당시 프랑스의 아르누보에 비견되는 러시아 모델은, 즉 러시아 모던 스타일을 갖고 있었는데요. 즈비오즈도츠킨과 말루틴이 함께 만든 마트로시카는 8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큰 인형인 통통한 모습의 아가씨가 수탉을 손에 들고, 자매 중한 명은 손에 까라바이 빵인데, 지난번 제가 빵과 소금이란 이야기를 할때 보셨던 빵입니다. 바로 둥그런 큰 빵을 들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낫을 들고 있습니다.
대가족 사이에서는 빨간 루바시카, 러시아의 전통 셔츠인데요. 이 셔츠 차림에 귀여운 남동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마트료시카는 소녀에서 소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보에 쌓인 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목각 인형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트료시카는 일본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일본 인형이 러시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사바 마몬토프의 부인인 엘리사베타 마몬토빠가 파리 한 기념품 상점에서 일본의 후쿠르마인지 다루마인지 코케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인형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져온 인형을 아브람제보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보여주었고, 지비오즈도 치킨에게도 직접 제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학설들은 엘리자베타가 직접 일본에 방문해서 이 인형을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엘리자베타가 일본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요. 또 다른 학설로는 이 인형을 가져온 사람이 당시 아동교육이란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던 마리아 마몬토바, 또는 그녀의 남편이자 사바 마몬토프의 형인 아나톨리 마몬토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조금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 하코네에 러시아 정규의 피서관, 즉 휴양시설이죠. 피서관이 있었는데 한 수도사가 이곳에서 하코네 시치후쿠 인형, 즉 칠복신 인형을 마몬토프가에 가져가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트료시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로를 거쳤든지 간에 당대 최고의 예술의 집약지였던 이 아브람제보의 일본 인형이 등장해서 마트료시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인형의 원조를 보자면 일본이 아닌 중국 송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나라의 목수가 처음으로 상자 안에 똑같은 상자를 만들어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서 칠복신 인형이 되었고, 칠복신 인형은 또다시 러시아로 건너와서 마트료시카를 탄생시켰습니다. 행운과 관련된 7명의 신으로 이루어진 세트 인형이 러시아로 들어와서 온전히 러시아의 것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러시아가 가진 예술적 저력 덕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칠복신이 일부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던 반면에 러시아의 마트료시카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발전시켰기 때문이지요. 러시아는 타의 것을 들여와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근대화가 뒤처져 있었던 러시아가 다양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신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국의 문화와 결합시켜 러시아 스타일로 완벽하게 구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형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일본의 대머리 인형이 러시아의 민속 의상을 입고 통통한 소녀의 모습으로 재탄생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요. 러시아 색채를 가미 변형시키는 러시아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가 인정하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 상징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러시아인은 마트료시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트료시카가 만들어진 데는 일본 인형보다 앞서서 러시아 안에 있었던 또 다른 공예 예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는 정교국가인데요. 정교의 부활절 달걀을 채색하는 그러한 문화가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달걀을 채색하는 공예가 이미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트료시카의 그림을 그려놓는 것도 당연히 쉬웠던 것이지요. 달걀을 채색하는 비법과 더불어서 달걀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던 관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방법이 마트료시카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즈비오즈도츠킨이 처음 인형을 만들었을 때는 꽁꽁 싸맨 모습이 수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귀머거리처럼 보이기도 해서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장인 벨로프와 코노발로프의 조언에 따라서 즈비오즈도츠킨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형을 만들었고, 이것을 마몬토프에게 가져가 보여주고 마몬토프는 이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장인 벨로프와 코노발로프의 조언에 따라서 즈비오즈도츠킨은 다른 방식으로 인형을 만들었고, 이들은 이것을 마몬토프에게 가져가서 승인을 받게 되지요. 그런 다음 마몬토프는 아르바트에 있던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 출품된 마트료시카는 러시아의 가정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동메달을 수상합니다.
마트료시카는 이후 매년 베를린, 런던 등에서 전시회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당시 마트료시카가 유럽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세르게이 디아길로프라고 하는 사람의 러시아 시즌 덕택이었습니다. 세르게이 디아길로프는 러시아 발레단을 이끌고 프랑스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요. 당시 대중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마트료시카의 대중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기존에 있던 쟁반이나 농기구, 자수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던 물건의 미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마트료시카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이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05년 모스크바에 있던 아동교육 상점의 공방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마트료시카의 생산지가 세르게예프 포사드로 옮겨갑니다. 세르게 포사드는 모스크바 외곽에 황금고리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한 곳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좀 더 떨어진 세르게 포사드로 옮겨지면서 마트로시카는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1340년에 설립된 세르게프 3위일체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로 세르게 포사드 안에 있는 것인데요. 세르게프 3위일체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세르게이 라도넵스키가 3위일체 인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짜르의 자제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 중에도 나무로 만든 3위일체 인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인형은 짜르가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세르게예프 3위일체 수도원으로 순례를 왔을 때 바로 이곳에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마트료시카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유사한 스타일의 인형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트료시카는 세르게예프 포사드로 옮겨온 뒤에 이곳 스타일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고 드디어 대규모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르게예프 포사드에는 이콘 화가들, 즉 성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있었는데요. 이 화가들이 마트료시카의 스타일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주로 사람의 외형, 모습과 얼굴에 집중하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트료시카는 보통 3개, 8개, 12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일상적인 주제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인들의 노동이 이 모습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머리에 두건을 쓴 농사꾼 소녀, 춤추는 농부, 잔뜩 멋을 부린 귀족 마님과 경기병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마트료시카는 산딸기를 채집하는 바구니, 수확을 위한 낫, 우유 같은 항아리, 꽃다발을 든 사라판을 입은 소녀 또는 머리에 쇼를 두른 털외투 차림의 소녀들과 손에 촛불을 든 신랑과 신부, 피리를 든 목동, 덥수룩한 수염의 노인 등 다양한 모양과 그림으로 러시아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때때로 마트료시카는 가족 전체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트료시카는 그렇기 때문에 조각품이면서도 회화 작품이고 또 러시아의 이미지이자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마트료시카는 1911년에 이미 전 세계 14국에 수출을 할 만큼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트료시카에는 동화와 우화의 내용 또는 정교의 성인 묘사 등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적인 풍자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습니다. 마트료시카의 유명 인물의 얼굴이 새겨지기 시작한 것은 1912년부터입니다. 러시아는 1812년 나폴레옹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로지노 전투, 바로 나폴레옹과의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서 러시아의 꾸토조프 장군과 나폴레옹이 각각 자기의 참모들과 함께 있는 마트료시카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학가 중에는 고골을 기념해서 고골의 작품이었던 검찰관과 따라스 불바의 등장인물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1880년대 후반에는 흥미로운 마트료시카가 등장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분위기를 타고 러시아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마트료시카에 그려넣기 시작한 건데요. 레닌, 스탈린, 후르쇼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순서로 작은 인형들이 들어가 있는 마트료시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트료시카는 러시아 테마로 눈을 돌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돌체인 가바나와 훌라, 코치에서 마트료시카가 그려진 가방을 한정판으로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보다도 앞서 2009년 겐조의 향수 컬렉션에서 마트료시카가 향수용 케이스로 등장한 바가 있고요. 2009년에서 2010년 FW 컬렉션에서는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필트가 마트로시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클러치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FW 컬렉션에서는 러시아의 상징인 쌍두독수리와 별을 모티브로 한 중앙에 샤넬 로고가 새겨진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있었고요. 이뿐 아니라 양식화한 마트료시카를 많은 미니백과 팔찌, 펜던트로 선보이면서 사람들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칼 라거필트는 샤넬의 설립자였던 코코 샤넬이 러시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와 같은 관심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코코 샤넬은 1920년대 러시아풍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혁명시대 러시아에서 빠져나왔던 망명객들과 상당히 친분을 과시하면서 샤넬의 패션에 러시아 스타일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샤넬의 자수가 새겨진 옷이라든지 화려한 문양들은 바로 러시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트료시카는 이 외에도 예술가들한테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해서 폭스바겐 광고에도 나왔지요. 자동차 안에 5인 가족과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폭스바겐의 골프 베리에이션에 광고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공간적인 개념을 마트료시카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마트료시카를 선물 받은 적도 있지요. 그때는 12개짜리의 마트료시카였는데요. 매달 소중한 한러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가보시면 마트료시카의 모양이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묘사되는 그림 때문에 다양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 스타일을 구분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기념품은 특별한 채색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호흘로마라고 하는 식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입니다. 주로 꽃과 나무 열매들을 가지고 그리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이 러시아 마트료시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꽃과 나무 열매들이 자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주로 채색이 노란색으로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에서는 검은색이나 흰색의 대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마트료시카를 보는 것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음악가들을 모아놓은 마트료시카가 있는가 하면 다양한 주제를 가진 마트료시카가 점점 등장하고 있어서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인형의 개수도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개짜리를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지만 1913년에는 48개, 2003년에는 50개짜리의 높이가 50cm가 되는 마트료시카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마트료시카는 니즈니 노브고로드 주에 있는 세묘노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1m 높이의 마트료시카에 무려 72개의 작은 마트료시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 일본에서 열린 엑스포 70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은 30m 길이의 조각상으로 중국 만주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마트료시카는 우정의 상징으로 중국, 몽골, 러시아의 소녀들이 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마트료시카는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완벽하게 러시아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화가, 조각가의 예술원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공예 기술과 부활절 달걀을 채색하던 채색 기법과 공예술, 그리고 이콘 화가들의 노력이 덧붙여져서 러시아의 마트료시카는 러시아의 국가적 브랜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간단한 인형같이 보이지만 이 인형 안에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트료시카는 한때의 장난감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료시카는 채색하는 기법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니스칠을 하는 작업까지도 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료시카는 러시아 예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가보시면 인형으로 뿐만 아니라 초콜릿이나 차를 포장하는 곽으로서의 마트료시카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마트료시카의 모양과 얼굴을 통해서 러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보는 것도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